내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국제은행에서 임금 피크제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인력 운용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건부 연장을 결정한 지 불과 하루 만에 한국과 미국, 일본 간의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SK네트워크스가 홈케어와 모빌리티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200 지수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떠오른 삼성전자가 이를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SK바이오팜이 상장하면 시가총액이 최소 5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매일경제 신문을 통해서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경제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매일경제 주간 브리핑,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매일경제 신문 1면부터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함께 보시죠. 네, 제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8명 중 1명 임금 피크 덫에 걸린 국채은행입니다. 기사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채은행에서 임금 피크제 대상자가 급증을 하면서 인력 운용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임금 피크제라는 게 임금을 줄여서 회사의 부담을 덜고 또 신규 채용을 늘리는 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현실적으로는 모두에게 비극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은행의 임금 피크제 대상 직원 수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떤 상황인가요? 임금 피크제라는 것이 아주 좋은 의미에서 이제 도입이 된 것이거든요. 고용도 안정시키고 신규 채용도 늘릴 수 있는 것인데, 조간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 경기 둔화 현상에서 기업들은 경영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근데 공공 부분이라고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부분의 구조조정이 정말 적시에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국채은행들 중심으로 해서 주로 공공 부분이 또 고용의 안정을 위해서 또 신규 채용을 더 늘리기 위해서 임금 피크제들을 전격적으로 도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은 임금 피크제라는 게 도입되면 다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일정 연령대 이상으로 가면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직급도 중요하지만 직책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맡을 일은 없는데 계속해서 특정 직급에서 임금은 물론 조정되지만, 이러다 보니까 정작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 충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종의 이 동맥 경화 현상,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청년 구직자도 신규 채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왜? 임금 피크제를 실시했더니 여러 가지 신규 채용을 위한 이 재원이 충분하게 확보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22년 불과 3년 뒤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3대 국채은행입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그리고 기업은행에서는 8명 중 1명이 임금 피크제 대상이에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직장입니다, 이 국채은행이.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고 싶은 이 신규 채용을 노리고 있는 구직자들은 많은데 정작 채용은 안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 현상인 것이죠. 임금 피크제 대상자가 늘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게 임금 피크제가 상당히 좋은 취지로서 도입이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네. 사실은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일정한 직급이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맡을 보직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정작 회사에서는 굳이 필요치 않아도 아주 단순한 업무에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거든요. 네. 기업으로서는 효율성이 또 흔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채은행이라고 할지라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 예전에 이 국채은행 중에서도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은 지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지점에서 담당하던 업무들을 지금에야 그 고연령의 인력들을 지점에 내보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로 단순 업무, 또 정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인력을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정부에서는 다른 기관 간의 형평성 때문에 명예퇴직 제도를 적용하지 못한, 사실 명예퇴직을 적용해서 인생 이모작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나치게 우리가 고용 안정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까지 발생하냐면 업무도 상당히 경직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쪽에는
이 여러 인력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신규 채용도 필요하고 기존에 이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채용이 돼야 되는데 그들을 정작 이 충원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재배치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목적이 좀 가려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국채은행의 임금 피크제와 관련된 기사를 첫 번째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6면을 보도록 할게요. 네, 기사 제목입니다. 지소미아 연장 한일 딴소리 그리고 일본 규제 재검토 양보한 것 없다입니다. 기사 내용 자세하게 확인을 해볼게요. 네, 정부가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건부 연장을 결정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이 한국과 미국, 일본 간의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아베 신조 또 일본 총리가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라고 이 말한 보도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일 간의 시각차는 여전히 존재하는 모습이고요.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 결정이 지난 금요일에 좀 급하게 내려졌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앞으로 한일 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네. 또 미국과의 관계까지 함께 얽혀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에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을 보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소미아가 우리 정부에서 결단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게 종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에 공백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이 상당히 우려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동북아의 이 북한 그리고 중국 또 러시아 여기에 대한 안보 관련한 정보가 시시각각 필요한 것이 미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한미일 안보 삼각체제가 중요했던 것이고 그런 우려를 우리 정부에 계속해서 전달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마치 우리 정부가 뒤걸음친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 실제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일본도 이 수출 제재에 대해서 좀 태도를 바꾸겠다는 것. 이게 이제 물밑 협상이 어느 정도 오고 간 것이고 그다음에는 미국의 우려. 한국의 가장 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동맹은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외면만은 할 수 없다. 그 부분을 고려했던 것이 이 지소미아를 뭐 잠정적으로 조건부 유예를 하게 된 배경이 된 것이죠. 그러면은 지소미아 이 연장 이후로 현재 각국의 입장 차이는 어떤가요? 서로 하는 얘기는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네. 3인 3색입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네.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게 같은 목소리가 아닌가라고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나치게 이 이야기에 대해서 각국의 입장, 그 표면적인 입장 때문에 마치 갈등이 큰 것처럼 이 인식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매일경제에서 아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일본이 이 수출 규제 재검토 의향을 보여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 것이다. 그동안 계속 우리 정부에서 이야기해왔던 것은 이 지소미아 종료의 원인이 되는 것은 발단은 일본의 경제 제재 조치였다. 화이트리스트 배제였다. 일관되게 이야기해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그 이유로 일본이 내걸었던 것이 군사적으로 우리를 신뢰할 수가 없어서 근데 일본이 태도를 좀 바꾸겠다고 하니까 아주 시간을 임박해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일본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태도 변경을 한 것이고 근데 일본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창진 앵커도 이야기를 했듯이 일본은 양보한 것 없다. 네. 일절 없고 미국이 한국을 강하게 압박한 결과다. 한국이 이 미국의 이 압박에 굴복했다. 이런 뉘앙스로 미국 때문에 백기를 그렇죠. 한국이 들었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청와대에서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고 네. 정의용 안보실장이 바로 이야기했죠. 무슨 이야기냐.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가 아주 절묘한 이 선택을 하게 된 그런 판정승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일 간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데 일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베 총리로서는 한국 때리기를 계속해야만 아베의 지지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순순히 이것이 아 우리가 좀 양보를 했고 그래서 한국이 받아들여져서 다행스럽게도 지소미아가 연장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아베의 리더십이 흔들리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실무자는 일본 실무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WTO 제소를 일단 중지하겠다라고 하는
한국청의 의사 전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태도를 변화할 그런 의향이 있다는 것을 전달을 했고 한국이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연장하게 된 배경이. 그럼 사실 이거 보면 실무적으로 그만큼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 그리고 일본 내각은 절대 표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미국 측의 의사를 자꾸만 해서 왜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에도 리뉴라는 표현을 하긴 했지만 리뉴라는 것이 연장됐다. 다행스럽게 기대감도 반영된 표현입니다. 네. 미국으로서는 한미일 안보 공백이 있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일본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했기 때문에 한국이 굴복을 한 것이다. 네.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할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한국, 일본, 미국 각각의 입장들이 다른데 지금 지소미아 종료 연장 이후로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 개선의 여지는 좀 있는 거예요, 소장님?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일본이 계속해서 수출 규제를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또 우리 또 관련된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이 약간 행동은 이중적이에요. 왜냐하면 수출 규제를 한다고 해놓고서 현재까지는 계속 허가를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아베 총리의 체면을 유지하면서 또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 수출 허가를 내주면서 한국과 아주 갈등으로 가지는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네. 미국의 경우에도 지소미아를 연장함으로써 방위비 분담은 두 가지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봐라 한국이 좀 압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니까 더 압박하자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국은 미국이라고 하는 동맹을 이렇게 존중해줬는데 우리도 방위비를 계속해서 압박할 것이 아니라 한국 측의 합리적인 이유를 좀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3일 0시 지소미아의 종료가 뭐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변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연장과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 각각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세 번째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매일경제신문 17면에 올라와 있는 기사인데요. 기사 제목은요. SK네트워크스 홈케어 모빌리티 신사업 사냥입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SK네트워크스가 홈케어와 이 모빌리티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사업 재편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홈케어 분야 기업 인수를 비롯해서 이 렌터카를 중심으로 한 모빌리티 사업 부문 확장에 나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을 어떻게 재편해 나가고 있는 건가요? 신사업이라는 이런 용어가 나오면 네. 우리 매일경제 기사 반드시 또 주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간 브리핑을 계속 보는 이유가요.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가 관련된 산업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이 SK네트워크스가 주유소 사업 부분을 매각했다. 어디에? 리츠 쪽에. 그러니까 네. 현금 자산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동안 이 SK네트워크스의 이 사업 방향 자체가 다소 좀 불투명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레드오션 쪽으로 빠지는 것 아니냐. 한때는 뭐 중고차 사업도 했었고 또 관련돼서 이 이제 렌트카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데 신사업이 뭐냐. 이런 데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이 코웨이 정수기 쪽을 인수하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일단 접었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주유소를 매각한 것을 통해서 현금 자산의 한 1조 원 정도가 주유소 매각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이 실탄을 어디에다 쏟아부겠냐. 신사업 쪽에 쏟아부겠다는 것이 SK네트워크스의 보관이고요. 과연 어떤 효율적인 또 생산성 높은 사업에 투자하는지를 잘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크게 두 축으로 SK네트워크스는 하나는 이 홈 렌탈 케어 서비스 쪽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이 렌트카 사업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모빌리티 신사업 쪽으로 더욱 뻗어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 방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SK네트워크스와 관련된 기사 내용을 저희가 먼저 살펴봤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주가 분위기는 어땠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좋고요. 지난 금요일에 또 주가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SK네트워크스의 주가는 4% 넘게 오르며 5,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홈케어를 중심으로 한 렌탈과 모빌리티 사업에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신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 계속해서 동영상 관련된 것도 일회성 판매가 아니라 이제는 구독, 스트리밍 사업이 네.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모든 전자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렌트를 통해서 오히려 잘 유지하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소비자 시장에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홈 렌탈 케어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겠다. 잘 알다시피 SK 네트워크스가 지금은 SK 매직으로 이름을 붙이지만 동양 매직 전자 사업 부분을 인수를 했었거든요. 바로 그때 이 동양 매직이 잘 나갔던 것이 이제 뭐냐면은 바로 정수기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가스 레인지, 전기 레인지 이 분야였습니다. 바로 홈 가전이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렌탈을 해주면서 계속해서 유지 관리하는 이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 상당히 전망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 시장에서는 롯데 렌트카와 맞먹을 정도의 AJ, 아주 렌트카를 인수를 해서 지금 이 19만 대 정도의 차량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19만 대의 차량이니까 주차를 해둘 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용을 안 하고 있으면 그만큼 이 고정 비용이 늘어나거든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공유 승차 사업, 타다 쪽으로 가볼까? 아니면 카쉐어링, 쏘카 쪽으로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창진이 그거 잘 아시잖아요. 다 막아두고 있는 게 우리 맞아요. 정부입니다. 규제 때문에요.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못 가니까 사람을 태우는 비즈니스로 갔다가는 지금 큰일 나거든요. 어디로 가느냐. 물건을 태웁니다. 물류 서비스 쪽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에서는 다 동남아 쪽에서는 이 공유 성유 쪽에서 공유 물류 서비스까지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모델을 따온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시장 전망성이 밝게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만들어서 데이터 분석도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물류 서비스를 확대해가는 것. 그래서 이 하나의 기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버에서 했던 우버 코너스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가 홈케어 그리고 모빌리티 사업에서 어떤 성장성을 보일지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신문기사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5면에 위치한 삼성전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은요, 주가 숨고르기에 삼성전자 30% 룰 피할 뜻입니다. 기사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200 지수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떠오른 삼성전자가 이를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올해 안에 코스피 200 지수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유력해졌습니다. 지난 6월에 국내 증시에 이제 처음으로 도입이 된 그렇다면 시총 상한제는 어떤 제도를 말하는 건가요, 소장님? 이 오늘 우리 매일경제 기사가 정말 중요한 걸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이 시총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증시를 더 키워야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그동안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히 반도체 업종 쪽에 이 시총 비율이 너무 높다, 의존율이 너무 높다라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우리 네. 코스피가.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좀 대장주를 여러 개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해답이 될 텐데 먼저 시가총액 이 비중 상한제도 보면 저 개인적으로 계속 좋아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30% 룰이라고 해서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못 넘게 그렇게 이제 제한하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는데 뭐 코스피 200, 코스피 100, 또 KRX 300 등 이런 이제 대표하는 지수에서 특정 종목의 비중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른바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자금일 수도 있겠고요. 인덱스 펀드나 이 상장 지수 펀드 ETF에 이 부분이 초과되지 못하도록 네. 지나치게 여기에 그렇다면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이 만약에 넘게 되면은 뭐 삼성전자의 경우도 그렇겠고 12월 12일 날 이 선물 옵션 만기일 종가를 기준으로 이런 인덱스 펀드 또 ETF 상장 지수 펀드에 넘게 되면 이 부분을 넘게 되면 매도를 해야 돼요. 넘지 말라 이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이 시가총액 비중 상한 제도인데 이 제도에
가장 지금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가 30%를 넘을 우려가 있다. 바로 이 이야기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다행히도 이 룰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금요일에 삼성전자의 주가 분위기는 어땠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주가는 1% 넘게 올라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신고가 터치 이후로 주가 조정받는 패턴들이 나와줬고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의 주가는 1.18% 올라 51,6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전망대로 이 삼성전자의 시총 상한제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단정지을 수는 없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총액 상한제도에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이 증권가의 진단인데 그런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11월 7일부터 시작됐죠. 이제 외국인 매도가 상당히 이 공세가 강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만큼 외국인 매도로 이탈되면은 그 정도 시가총액이 적용되지 않을 거다라는 것. 또 하나는 당장 내년으로 간다 그래도 해가 바뀐다 하더라도 미중 무역 전쟁하에서 굉장히 또 등락이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나라 이 코스피 쪽의 시가총액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오는 26일이죠. MSCI 신흥시장 이 지수 조정이 되면은 이 부분에서도 또 일부 이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 내로 이 최초로 삼성전자가 시총 상한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실제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사를 저희가 네 번째로 만나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26면을 통해서 시장의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5일 월요일자 매일경제신문에는 기업에 대한 기사가 참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SK바이오팜입니다. 기사 제목 함께 보시죠. FDA 날개단 SK바이오팜 시총 최소 5조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하며 시가총액이 최소 5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SK바이오팜의 성공적인 상장은 바이오주들의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SK바이오팜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 과정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인 뭐 진행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이 엑스코 프리가 약이죠. 신약인데 이것 자체가 이제 이 허가를 FDA 허가를 받는다는 것이 이 상장 일정 이전에 있다는 게 주목가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달 25일 이미 한국 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는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말까지 이 상장 심사 결과를 이제 통보받게 되면 상장 예정 시기는 내년 1월 정도가 되는데 뭐 상장이 무난하디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SK바이오팜의 기업 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지금 어떤가요? 우리가 이게 바이오가요. 보면은 다른 종목하고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당장 실적으로 증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바이오도 기술력이다. SK바이오팜이 기업 가치가 또 상장을 앞두고 이렇게 평가받는 이유는 바로 기술력인데 임상 2상, 3상 가면은 계속해서 보면은 우리가 실패를 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논란들도 우리가 뭐 많았지 않았습니까?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그런데 에스코 바이오팜은 바로 최근에 미국 FDA로부터 신약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 자체가 결국 이 기술력을 입증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성분명은 이제 세노바메이트가 되는데 바로 발작하는 내전증 여기에 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용이 되는 그런 신약이 될 수 있겠는데 지금 관련된 이 증권사들의 분석도요 최소한 5조 이상 심지어는 뭐 6조 정도 된다라고 기업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력이 얼마나 되느냐가 바로 승부처였고 관건이 되는 것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SK바이오팜 외에 지금 상장을 기다리고 있는 바이오 기업과 이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은 어떤가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바이오 주들이 있습니다. 결국 기술력이 얼마나 되느냐가 바로 투자의 창이 될 텐데 이 노브메타 파마가 있고 브릿지 바이오도 있고 리메드 신테카 바이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매일경제 기사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 경우에도 노브메타 파마 같은 회사는 이 당뇨제 치료제를 개발을 했고 또 브릿지 바이오는 이 다국적 회사죠. 베링거 인게라임의 지난 7월입니다. 1조 4,600억 원에 달하는 기술 이전을 했죠. 결국 기술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이오 상장에 이런 기술력을 갖춘
이 주들의 활성화 전망은 상당히 높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기술, 기술, 기술에 달려있다. 투자하시기 전에요,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절대적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SK바이오팜의 이 신약과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SK바이오랜드가 또 상한가를 기록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저희가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은 2부 시장의 특징주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5개 기사들 모두 만나봤고요. 매일경제 조간브리핑 오늘 이 시간에는 인사이트K의 배종선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